광주 시내를 가다 보면 곳곳에 흉물처럼 내걸린 불법 현수막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최근 광주 도심 곳곳에 흉물처럼 내걸린 불법 현수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과태료 폭탄과 형사고발도 아랑곳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 내걸기 행태들. 광주시와 구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월 불법 현수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길거리에 즐비한 불법 현수막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도 사라지지 않는 불법 현수막의 불편한 진실을 사건 후에서 취재했습니다. 광주 천변 도로입니다. 형형색색의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도로변이나 상가 곳곳엔 여전히 불법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하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현수막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1.5톤 트럭 두 대엔 수십 개의 현수막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매일 300개가 넘는 현수막을 철거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게릴라식으로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엔 단속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업체들이 설치하고 평일엔 구청이 제거하면서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365일 정비 체계를 구축하여 저희 광고물 관리팀은 2개조 10명으로 구성하여 오전, 오후와 주말 공휴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지난해 상습 불법 현수막 의뢰업체 64곳을 적발해 15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도 30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5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만 불법 현수막 20만 개를 수거한 광주 남구청은 최근 한 업체에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H건설에서 추진 예정인 거기서 지금 한 5억 가까이 한 부과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B업체에서라는 지금 한 2억 5천 정도 부과했습니다. 각 구청의 강력한 단속과 수억 원대의 과태료 처분에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과태료 처분이 그저 실정용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구청의 과태료 징수율은 60%고 남구청은 4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과태료를 낸 업체들도 과태료를 벌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광고료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뭐 기부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뭐 일일이 현수막 하나당 벌금을 낼 수 없잖아요. 다 이제 협의하고 뭐 이 기간 동안에는 뭐 이만큼의 벌금으로 합의 표시를 하고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불법 현수막 의뢰업체가 불법 현수막 개시를 위해 이미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일정 기간 동안 현수막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과태료 금액까지 합의를 본다는 겁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공공의적 불법 현수막.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니 할 일을 했다는 식이고 불법 현수막 업체는 과태료를 냈으니 마음대로 걸겠다는 식이다 보니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